to share it with you. Stacy Girls is going to. 살린다. 야, 소주 자연아, 너.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저희 스테이씨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혹시 돌박 2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떤 거 보셨어요? 처음에 돌박 2일 뜨자마자 봤어요. 아이브 분. 맞아요. 2구동성인가? 그 세 분에서 같이. 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돌박 2일도 공식 인사법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아,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4일이니까 이렇게 한숨만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이라이트 선배님께서. 이거 돌박 2일 하면 돌박 2일. 아, 이렇게, 오케이. 어,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돌박 2일! 누가 선창할래요, 그러면? 윤희가요? 네,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여행 돌박 2일! 13년이 스테이씨 어떤 멤버들에게 아주 특별한 해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어떤 분이실까요? 하야! 바로 제이와 제가 성인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저희 성인 그룹이거든요! 이제 저희 성인 그룹이거든요! 모두 성인! 혹시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들 있으세요? 저는 뭔가 이렇게 멤버들끼리 캠핑을 가서 재밌게 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언니들은 반대로 또 성인이 된 동생들한테 어떤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지. 저 있어요. 아, 뭐요? 저는 다 같이 찜질방 가보고 싶습니다. 와, 맞다. 찜질방 가고 싶어. 아, 저는 아무래도 우리 동생들과 한 잔? 좋아요. 저희가 준비한 여행은 바로 시흥 네커 투어입니다. 아까 오시자마자도 셀카 많이 남기셨는데, 네네, 평소에 사진 찍는 것도 좀 좋아하세요? 어, 좋아해요. 저희 완전 셀카를 다 자주 찍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 찍었는데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완전 셀카 장인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가요? 그러면 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돌박 2일의 상징인 복불복 아이템 들어봐 주세요. 이랑 빨간색 이건 당연히 아닐 거고. 와, 뭐야. 여기 6개의 장난감 칸이 있는데요. 이 중에 3개에는 오이도가 들어있습니다. 오이? 아, 오이. 저요. 네. 나는 세 번째 할래. 난 두 번째. 이야! 이야!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저는 어딜 뽑아야 좋은가요?
어떻게 멈추는 거지? 그렇다면 저는 바로 저의 차례인데 아 뭐하지? 열의 레드! 아 근데 아니 같은 길을 가르시죠? 어 난 좋아 전 좋습니다 오! 아 하트요? 아 이런 자동으로 여기다 팀이 나뉘어졌는데요. 각 팀 이름을 한번 정해볼게요. 뭐가 있지? 오잉? 아, 좋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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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무슨 팀이라고? 오잉? 우리 오잉. 우리 또잉 하는 거 어때? 또잉 좋다. 또잉? 오잉 또잉. 또잉. 그러면 오잉 팀과 또잉 팀 각 한마디씩 하고 출발할게요. 네, 또잉 팀 먼저. 어디 카메라 보면 되나요? 오, 카메라까지. 오, 프로야. 나의 칼을 받아라!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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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아 저기 이제 이가 두 명이고 여기 아이가 두 명인데요. 저기 이제 이가 두 명이고 여기 아이가 두 명인데요. 어, 진짜 오잉아 꽂혀 있었어. 오잉 파이팅 가자. 그래. 오잉 파이팅! 아이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 여행 돌발 2인! 아, 우리가 어디가? 어디가? 아무것도 좋다. 언제 켜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길 거야. 런. 나의 칼을 받아라! 도잉! 오잉 파이팅! 오잉팀 어디 얼마나 잘 찍나 보자고요. 난 저 말은 못 믿겠는데? 뭐야? 어? 뭐야? 뭐 먹었어요? 아 여러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션 미션지다. 스테이시 시앤네커 투어. 여러분은 낙조가 아름다운 이곳 오이도 박물관에서 낙조가 아름다운 개코 생태공원에서 미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이도 박물관의 포토스팟 네 곳의 사진을 확인하시고 개코 생태공원의 포토스팟 네 곳의 사진을 확인하시고. 각각의 장소에서 스테이시만의 시앤 네컷을 완성해주세요. 여기에 네. 추가로 젊은 문화를 선도하는 그룹 스테이시만의 특별한 포즈를 기대할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자, 미션 사진 드릴게요. 네. 어? 누구 누구? 아 여기 찾는 거구나. 맞나요? 그에 우리는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죠. 알죠. 그럼 다른 멤버 그럼 다른 멤버들 어디로 갔나요? 그럼 다른 멤버 다른 멤버 또잉 팀은 개골 생태 공원에서 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박. 야외에서. 네. 아 춥겠다. 그러니까. 어 딱 지금 너무 좋다. 지금이야 지금. 예뻐. 우리 진주가. 맵코드 했던 그 장면부터 갈래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여기 알 것 같아. 근데 여기랑 비슷해.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어! 여기다! 여기인데요? 어, 뭐예요?
이렇게 쉽게? 멋있지? 우와 이렇게 가깝다니 진짜 가깝다. 좋다.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노을 너무 예뻐. 와 진짜 예쁘다. 나 여기 처음 나와. 예쁘다. 야 우리 이쪽에서 어디야 장소가? 장소는 요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찍어야지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있으면 되겠다. 여기? 엄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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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올래? 저거 안 나오게. 셀카? 아니 저기요 우리 정해야죠. 아 맞다 맞다. 이렇게 재미없게 찍을 거예요? 뭐 할래? 백허그 하자. 백허그 잡아. 여기가 백허그 맞죠? 핫도그야? 핫도그야? 핫도그 핫도그 없는데? 제가 내려갈게요. 조심조심. 오, 우와, 우와, 야, 뭐야. 지금 약간 여기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오, 진짜 대박이에요. 아, 정말요? 갈게요. 둘, 셋. 한번 볼까? 주세요, 네. 네. 오, 괜찮은데요? 아, 근데 약간 제가. 제가 뒤로 한 번 더 가면 좋겠다. 네. 아 혹시 한 번. 네. 약간 제가 뒤로 한 번 더 가면 좋겠다. 아 혹시 한 번. 네 감사합니다. 제야 제야 뒤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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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제야 뒤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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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제야 뒤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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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가면 좋겠어. 롱치 밟아서 이게 안 조심, 돼요. 조심 조심해 조심해 조심. 네. 어 됐다 됐다 됐다. 하나 둘 셋. 어 진짜 예뻐. 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너무 예뻐. 들어갑시다. 나이카를 받아라 도잉. 안녕하세요. 뭔지 몰라 하지만 알아줘 날 서로를 아직 잘 몰라. 얘들아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됐잖아.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밖에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어딜 가게 될지 몰라. 맞아요! 진짜. 더 좋을 수도 있다고요, 오히려. 우리 근데 이 인생 네컷 찍을 때도 보는 포즈가 있잖아요. 시흥 네컷의 포즈를 만들어봐요. 나 미리 생각하는 게 있어. 시흥? 우리 시옷 히읗을 만드는 거야. 약간 뭐 시옷 이렇게 히읗 이런 느낌으로. 아 이제 약간 그거 생각했어요. 이게 시옷 한 명 하고 한 명이 손 이렇게 해서 시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 밑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팔이랑 얼굴을 이렇게 넣어서 을을 만들고. 네. 다리로. 오 좋네. 좋죠. 아니 여러분 사실 제가 오프닝 했던 곳 있잖아요. 제가 네. 도착하자마자 헉! 했어요. 맞아요. 외계요. 오 왜지? 이유는? 오 왜지? 이유는? 몇 년 전에 그곳 앞에서 눈물의 신을 찍었기 때문인가. 눈물의 신을 찍었기 때문인가. 오 마이 갓. 재밌었는데. 나도 드라마 처럼 해보고 싶다. 뭐? 네가 감히 나를 뺨을 때려? 나를 뺨을 때려? 또 그의 우리는이라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드라마. 찍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와야겠죠. 오세요 다들. 오세요 다들. 네가 감히 날 뺨을 때려? 아직 안 끝난 거였어? 네 이제 시작. 네가 감히 내 뺨을 때려? 네가 어떻게 내 뺨을 때려? 와 진짜 신기하네. 그거 우리 자연이 약간 꽁트 거기 나가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어디로 갈까? 진짜 어디로 여기요? 갈까? 시흥 와본 사람. 저 처음 와봐요. 오늘 이 기회로 시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시흥과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도인, 시흥 도인. 언니가 시흥이랑 친해져요. 시흥이랑 시흥이랑 친해질래? 시흥이랑 시흥이랑 친해질래? 우리가 시흥이랑 친해져서 우리 수익분들도 이거 보시고 시흥 투어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시흥 리커 투어 이렇게 손민수 하시는 거죠? 맞아. 같은 곳에서 같은 포즈로. 오케이. 시흥 홍보, 스테이시 홍보. 일석이조. 일석이조? 돌박 2일. 일석이조? 돌박 2일. 어디도 한번 해야죠. 어디도 한번 해야죠. 일석이조? 돌박 2일. 수집공주의. 아니 방금 엄청난 용기를 냈어요. 세은아 오늘 우리 텐션 따라와야 돼. 진짜 벌써부터 아 어떻게 내가 어디에 껴야 될까? 너의 몸을 맡겨 물 흐르듯이. 어 뭐야? 설마 저긴가? 근데 어디야? 썰매장.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썰매장 있는데? 진짜? 진짜? 진짜 썰매장 봐봐. 진짜? 대박. 와 진짜야? 에이 진짜로? 에이 진짜. 뭐야? 진짜 썰매야? 뭐야? 진짜 썰매야? 저희가 방금 그 하나 한 스팟에서 찍고 왔는데요. 빠르게 두 번째 스팟으로 이동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구름다리. 구름다리니까 위에 있지 않을까? 어, 그럴 것 같아. 여기로 올라가 볼래요? 어. 갑시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신데렐라. 왕자님! 왕자님! 12시 때 가면 들어오실 거죠? 막내와 언니의 차이. 왕자님, 얼른 오세요. 왕자님, 얼른 오세요. 우와! 어, 여기 맞아요.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백허그. 백허그. 야, 백허그 해야겠다. 하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어, 눈이다. 근데 눈이 쌓이니까 더 예뻐. 왜 백허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너무 예쁘다. 우리 그럼 여기서는 무슨 포즈를 할래요? 아니면 셋이 이렇게 안 할래요? 백허그로? 네. 이렇게? 왜 이렇게? 난 얘로 그럼... 안 할까? 어. 약간 이런 거 해도 재밌어. 어? 아, 근데 저... 여기 누가 기둥에 이렇게 서 있긴 한데. 행인. 아 한 명 행인하고 한 명 행인하고 이렇게 커플처럼 이렇게 백허그 하고 한 명 지나가면서 뭐야? 묵지? 묵지 묵지 어? 우리들이 커플이야 표정 잘해줘라 혼자 솔로. 아 그럼 어떻게 자 디렉이 좀 봐주실래요? 그 지나가면서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 여기서 에이 뭐? 공공장소인데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어 여기서 에이 뭐? 공 잘해주세요. 하나 같은데요, 제이씨? 안돼 우리 한 번도 볼 수 없어. 도와드릴까요? 이야, 슉. 하긴 어렵게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니까요.
아 뭔가 너무 표정이 평범한데요? 아니야 이거 봐봐. 아 잠깐만 제가 행인해볼게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행인할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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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도 성공? 네, 성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호! 도착! 오? 미션 뭐야? 있어. 미션지다! 스테이시 시흥 낙하 투어. 여러분은 낙조가 아름다운 갯골 생태공원에서 미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갯골 생태공원의 포토스팟 네 곳의 사진을 확인하시고 각각 장소에서 스테이시만의 시흥 낙하 투어 완성해주세요. 이길 거야. 오 여기는 어? 여기 보이는 여기는 곳이다. 바로 보인다. 여기가 자전거 다리거든요. 아 그런데 어쩐지 뭔가 자전거처럼 생겼다고요. 그러네. 약간 술인가 했는데. 딱 노을 지금이야. 어. 갈까요? 가자. Let's go. 갈까요? 가자. Let's go. 어떡해 나 너무 설레. 오 눈이 오도독 오도독. 나 눈이 오도독이라고 생각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기 마치 자전거니까 자전거 타는 것처럼 CG가 될 것 같아. 이게 노을이 같이 붙으면 배경이 되면은 딱 그 뭐야 예쁘다. 햇빛 받기에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저희 와. 근데 지금 되게 예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겨울에 이렇게 약간 우리 화보 찍는 것처럼 가자. 하나 런웨이 느낌으로 갈까요? 여기서 저기까지 한번 하나 둘 셋 스쳐 지나가는 거지. 당황하셨어. 자전거 근데 진짜 자전거처럼 생겼다. 페달을 타볼까 우리? 언니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는 척 하려면? 우리 때 타는 척 찍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찍어야 된다! 여보야! 오케이 오케이 나 너무 좋아. 여기서 봤을 때? 아 예. 야 아니 야 근데 내 거 같아. 나 내 거 같아. 야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가글.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세 명 될 수 있나도 한번 봐주세요. 아니 이거 멀티야. 시작! 아 도면 찍어서 미안해. 여자 캡처하면 돼. 오케이. 일단 볼래? 됐나? 촬영이 안 됐어. 화면 다시. 여기서 어떻게 찍어? 진짜 뭐하는 애야. 아, 시작. 니 얘 내 손 찍었대. 니 얘 내 손 찍었대. 야, 야, 진짜.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한 여기 카메라 보고 네. 보고 무릎을 좀 더 올려볼게 나 네 준비됐다 자 간다 하나 둘 셋 왜 손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여기가 먼저 뛰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점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리 되게 잘 든다. 아니 자꾸 다리가 잘리는 거 같아. 자전거 이렇게 들자. 이렇게 들자. 근데 이 정도면 나온 거 같죠? 네, 넘어갔어. 좋아, 나왔어. 좋아, 좋아, 좋아. 귀여워.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의 두 번째 목적지는 여기 전망대. 좋아요. 오케이. 저 미는 포즈를 해야 돼. 미는 포즈. 내가 받치는 포즈 하고 누구 미는 척 하고. 좋다. 오케이. 어쨌든 빨리 가봅시다. 가봅시다. Let's go. 오, 오. 여기 신석기 어로생활 여기네. 여기 가봅시다. 3번. 시간 터널을 지나서 신석기 어로생활. 가봅시다. 어, 근데 여기 길이 없는데?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영상이 끝나면 열려요. 우와! 우와! 신기해요. 시간여행이네. 뭐야? 우리 현대가 이렇게 발전했어? 원대 사진 보호한다고 한번더볼수 없어. 우와. 물 있다. 물고기. 우와. 자, 그러면 입어볼까요? 우리 또 퍼스널 컬러 맞춰서. 그러면 자, 여러분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저 눈에 좋은 거 같아요. 이거요? 어머, 오, 귀여운데? 미안. 누군데요? 네. 좋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먼저 사진 찍는 게 어때요? 어, 좋아요. 봄집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이야, 따뜻하겠다. 오랜만이네요. 귀여워. 나도 이런 집 살았었는데. 진짜요? 거짓말하지 마요. 네. 아, 근데 이거 우와, 나무로 다 쌓은 건가? 찜질방 같아. 그러니까. 황토 찜질방. 이런 거 있다. 한 명은 팔굽혀펴기 하고 있고 한 명은 글 째고 있고 아, 좋아, 좋아. 윗몸 일으키기 해. 운동하는. 아, 좋아, 좋아. 둘, 셋 해주시면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야. 벌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예은이가 할래? 예은이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아, 괜찮지? 엄마. 와, 진짜 강하게 키운다. 하나, 둘,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슬퍼, 슬퍼. 네, 한번 봐주세요. 어, 근데 여기 예은이 진짜. 나 근데 진짜 무섭다.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요. 맞아요. 우와. 이제 여기서 찍으면 CG 이렇게 CG가 잡히나 봐. 아, 대박. 시대가 완전 발전했어요. 신석기에서 오셨어요? 여기 지금 무슨 일이에요? 아, 해볼래요? 좋아. 네. 앉아볼까? 이렇게. 이거 아니, 앉아야 돼. 아니, 이거 어떻게 눌러?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 이렇게 하면 돼. 보니까 이쪽을 눌러야 돼. 이렇게. 괜찮아요? 아, 아. 재밌다. 그니까. 자, 누릅니다. 어? 뭔가 이상한 거 찍어가지고
아이디어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찍으면 되겠다. 아주 스타트가 좋아요. 맞아요. 진짜 시작이 좋다. 다음에 전망대도 사진 한번 보면 안 돼? 찍은 거? 좋아요. 골랐어. 이거 봐. 이거 좋아. 이거 봐요. 신은. 좋아, 좋아. 아, 세연이 여기 찍었다. 하이, 저희요? 저희 다 찍었어요. 아야. 뭐야, 어, 뭐야! 소품 들고 있는데요, 소품? 뭐야? 응? 어, 소품 들고 있는데요, 소품?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찍었나요? 네? 어, 소품 들고 있는데요, 소품? 뭐야? 망치랑 약간 구석기 시대 같아요. 신석기예요. 신석기. 아, 신석기예요? 아, 소품을 씌웠구나. 너네 뭐 잘 찍고 있어? 저희 다 찍어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 지금 시간 남아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 왜 시은 언니 안 추워해요? 니나 뭐 먹었지? 뭐 먹었어요? 아니 이제 먹으러 간다니까? 저희 지금 시간 남아가지고 놀러 가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맛있는 거 먹었다고? 너네 안 남았지? 너네 왜 이렇게 뽀송뽀송하냐?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사실 저희 이제 하나 찍었어요. 난 얘네 왜 거짓말 치는 것 같지? 네, 이동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전체 빨리 올려. 난 저 말도 못 믿겠는데? 난 얘네 거짓말 치는 것 같아. 못 믿겠어. 오잉팀 어디 얼마나 잘 찍나 보자고요. 저 팔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 안녕. 아, 연결이 끊긴다 보다. 어, 두둑둑 두둑 오잉 오잉 바보 오잉 바보 오잉 바보 바보. 아, 저 약간 이상한. 야, 뭐 있어 내 생각에. 뭐 있어. 알겠네. 고생했어. 아, 근데 소품을 썼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거기 있나 봐요. 어, 네. 내가 아까 나올 때 약간 봤던 것 같아 그런 체험. 우리 근데 우리 아이디어가 좀 우리가 근데 약간 뭔가 좀 더 풍경 이런 느낌이라서 우리 약간 더 메리트 있나? 네. 더 신박하게 찍어보자. 좋아요. 콜. 오, 얘들아 이제 다 온 것 같아. 갯골? 네. 갯골. 생태공원. 갯골 갯골. 개굴 개굴. 갯골. 갯골 갯골. 여긴 또 뭐가 있다고 했더라? 전망대랑 그 나무 같은 하트 나무랑 오케이 다리가 있었어요. 내 기억력 좋죠. Okay, 야 될까? 여기서 시흥을 만들어 볼까? 시옷 기운 딱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시미 언니가 시옷 해봐요. 해봐요. 시 아니 이렇게. 어 근데 방금 것도 좋다. 언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얼굴 안 보이잖아. 이렇게 시 하고 언니가 이렇게 흥 해봐요. 이렇게? 네 하고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시흥. 너 이걸 더 이렇게 뻗어봐. 좋아요. 어? 이렇게 나 잠깐 스테이지로 시은 갔나? 귤 잉크 뭐가? 아 제발 제발. 어? 아아아아아 아, 나도 시은 같아. 아니야 야 너가 아, 이걸 올릴 필요 없어. 야 너가 아 할게 할게. 내 생각에 내 생각에 너가 시옷을 너가 시옷을 잘 만들어봐. 잘 만들어봐. 잘 만든 건데. 언니 안 되겠다. 시은 세연이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얼굴만 들어. 아니 이렇게 제 이미지. 아니 안 돼. 세연이 이렇게 이미지 짧아서 이게 안 되거든요. 어, 어떡하지? 야 뭔가 나 이거 시옷 안 같아? 시옷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푸신 바꿔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윙크! 네! 네! 윙크! 이 정도면 좋죠? 하하하!
것들. 어? 저쪽에 저 보이 쪽에 저 보이는 저 구, 보이. 아 저기다. 아. Let's go. 얘들아. 네. 틈새 이행시 해줘. 이행시? 시흥으로. 오케이. 하나 둘 셋 시. 싫어 싫어. 하나 둘 셋 흥. 흥. 진짜 흥이다. 잘했네. 진짜 흥이다. 이거 잘했는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잘했다 잘했다. 싫어 싫어. 하나 둘 셋 흥. 흥. 어? 다리 있다. 도착했어. 도착. 근데 여기 너무 어둡다. 와 대박. 아 근데 이거 막 버튼 누르면 불 켜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자동으로 하나씩 켜지는 거. 아 그런 거 아니야? 로맨틱한 걸로 준비해서. 그런 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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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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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야 어떻게 찍을까? 아 뭐 찍어야지. 뭐가 있을까? 나 이 다리 약간 예상치 못했어. 탐만 생각했어 지금. 나야. 뭐 장풍 같은 거 해볼래 너네? 이렇게 하는 거? 어 카메라 날려야 돼. 언니가 날려야? 언니가 날려야. 내가 날릴까? 오케이. 너네 맞춰서 뛰어야 돼. 하나씩 할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기도 좋은 포즈야. 괜찮은 것 같아 나도. 하트 오케이. 하나, 어! 이 드론 내가 많이 봤는데. 아까 큰일 난 줄 알았잖아. 돌박이 필승. 이렇게 쑥 돌았냐. 돌박 이. 지금 되게 낫다. 그러네. 야, 근데 나 제 생각보다 더 이쁘네. 응, 예쁘다. 예쁘다. 이제 딱 손 뻗고 있어봐요. 맞아? 어, 미는 거 괜찮다. 그래? 야 아니 그리고 밑에서 누가 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 좀 그래서 여기서 밀어야 될 것 같아. 미는 사람. 그래. 언니 훨씬 이쪽으로. 밑에서 위에서 수평 맞추고 좀 더 밀어봐. 좀 더 이쪽으로서. 됐다. 됐다. 됐어? 근데 내가 완전 됐어요. 오. 이거를 저가 시은 옆에 앉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 찍어달라. 오오 난로에 손 짚히고 있는 것 같은데 물을 여기 그리면 안 되나? 괜찮아 나도 좋아. 드디어 다 찍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상대팀 사실 저희 첫 번째 찍고 여기 오는 동안 다 찍었다 그랬잖아요. 녀석 이렇게 빨리 찍어서는 안 돼. 맞아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부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성이 사진에서도 보이게. 보일 거야 보일 거야. 완전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세요. 머리 간지럽다고요? 긁어줄게요. 어, 시원하다. 괜찮아요? 아니, 나 이 카메라 진짜 이상하게 보이겠는데? 언니 머리 간지럽다고요? 긁어줄게요. 어,
시원하다. 괜찮아요? 수당. 좋죠. 아유. 스테이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소에 도착하셨는데요. 오잉또잉 팀 사진 미션을 진행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일단 뭔가 놀러 온 기분이었어요. 맞아, 완전요. 네, 풍경도 너무 좋았고, 제가 또 엄청 예쁜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아, 저는 정말 이 시행 그 자체를 정말 느끼고 온 것 같고요. 맞아요. 우리의 팀워크가 너무 좋았고. 맞아. 너무 좋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애들 다 찍었네. 와, 야, 진짜 신나. 생태공원에 뭐가 좀 있던가요? 생태공원에요? 저희의 넘치는 에너지. 저희 패션쇼도 했잖아요. 신속기 패션. 패션. 저희도 워킹했어요. 런웨이. 저희는 의상을 또 입었거든요. 아, 혹시 자전거 타셨어요? 자전거 안 타서 물고기 잡으셨어요? 네, 그 너무 우리 물고기 잡았거든. 사냥, 사냥했어, 한 번. 우리도 불도 집혔어. 스테이시 시흥대 커투어. 저희는 골랐습니다. 네. 저희도 골랐습니다. 애들이 보면 깜짝 놀랐고, 우리 거 보면 더 깜짝 놀랐어. 저희도 골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하긴, 근데 사실 저 또잉 팀이 조금 남다르긴 해요. 아니, 저기 좀 윤이랑 이제 애들. 아, 세 명 다 뭔가 아이디어. 아니, 우리도 좋아. 아니, 약간. 아, 우리는. 우리는 좀 뭔가. 오, 신기한데 여긴 약간 미친 텐션. 미텐. 또잉. 진짜 또잉 그 자체. 우리의 발상이 또잉이지. 또잉. 우선 볼래요? 여기에는 지금 TV에는 이미 나간 거죠, 유튜브에는? 자, 짜잔! 우와. 제가 찍은 내 것인데요. 어, 시흥! 그림까지 그렸어. 네, 우선 이거 시흥. 저희가 직접 몸으로 표현을 했고요. 귀엽네. 얘가 포인트였거든요.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하트 넝쿨이 포인트였고 제가 갔던 다리가 자전거 다리였어요. 그걸 어떻게 살지 해서 이렇게 뛰어서 셋이 뛰어서 자전거 탄 척 했는데 하나, 둘, 셋! 날아있어. 이렇게 잘한 것 같아. 잘했어. 어떻게 이런 발성을 하지? 소름이 미쳤다. 팬분들이 여기 가서 찍을 것 같아요. 좋아. 오잉팀. 아, 나왔네. 오잉. 짜잔. 그 곳이 그의 우리는 그 촬영 장소인데 거기서 핫도그를 먹었거든? 핫도그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그 포즈를 지었어. 서준 핫도그에만 기대. 서준 핫도그에만 기대. 대박. 핫도그 대신 기발한 생각이었어. 생각보다 약한데요? 이제 여기서 백업을 하셨대. 그래서 백업을 하는데 행인이 좀 이상해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얘는 웅집이에요. 신석기 시대에 제이한테 혼났죠? 제이가 혼내고 이제 저희는 벌 서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아니요. 그런 줄 알았는데 플랭크를 하고 있어요. 플랭크 하고 있어요. 그러고 얘는 이제 이거 되게 신기하다? 발로 밟아서 찍는 거야. 서고 있어. 그래서 되게 체험하기 좋은 느낌. 아, 그리고 혹시 여기 보이나? 우리 옷 입고 있는데. 아, 그렇네. 이상이 아니구나. 근데 너네가 직접 입은 거야? 아, 입었어. 입었어. 아, 근데 약간 옷 자유민 스타일이었어. 저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신선한 스타일이냐?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너랑 어울리는. 신선한 스타일이 아니야. 자, 이거 뽑아보세요. 1번!
냅다 성모돈이라. KBS K-POP 오피셜 계정에 올릴 거거든요. 오, 너무 멋있다. It's going down. 남의 말은 짜릿해. 앞뒤로 룸 메이크업 후 내가 볼 땐 난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러 가셨는데 우리가 투표하겠습니다. 저게 전골. 여러분 뭐 먹고 싶어요? 떡볶이. 해물라면이지. 주먹밥 맛있겠다. 산낙지. 칼국수. 해물라면 있고. 이긴 팀 하나만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원하시는 만큼. 다 시켜. 여기가 통이 되게 큰 게 제가 본 게 하이라이트 선배님이 150만 원 회식비였고 몬스타엑스 선배님이 1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갬블러를 하셨는데 막 300만 원 막 돈을 막 따시더라고요. 100만 원. 100만 원이 100만 원입니다. 저희 다 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저기요, 가리지 마세요. 아니, 왜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 눌러줘. 1번. 언니! 언니들! 우리 같이 고생했잖아요! 1번! 이번 또 인팀을 투표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아주 즐겁게 지금 핸드폰 꺼내신다. 지금 한 것보다 더욱더 즐겁게 저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부탁드립니다. 돌박이 일은 우리의 가족이니까. 1번 재밌었겠다. 영상 찍으시는 건가? 어떡해. 아 이거 지금 찍으신 게 없다. 아 지금 엎치락뒤치락한 장면 찍고 계신가 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초점이 저희 갔다 여기로 다시 왔거든요. 맞아. 지인 찬스 가능한가요? 전화해도 되나요 전화? 지인 찬스! 엄마한테 전화해. 안 들어가진다. 진짜요? 좀 진짜네. 저희 이번 또잉팀 꼭 투표해주세요. 지금 당장 하이어 단톡방에도 이번 또잉팀 투표해달라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번 또잉팀이요. 이번 또잉팀. 이번 또잉팀.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아, 나도 친구한테. 네. 아, 엄마가 가야 돼. 엄마가 톡을 안 봐요. 맨날 이럴 때만 안 봐. 약간 반장 투표할 때 이런 느낌인가? 제가 반장이 된다면 존경하는 돌박이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스윗 여러분 저희의 진실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다 같이 오잉 같이 오잉 하세요. 오잉 다 같이 오잉 해볼까요? 오잉 아니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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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건데요? 오잉 엄마가 알았대요. 왜 우리 엄마 안 봐? 다 이렇게 빨리 해달라 했는데 알써 하고 왔다. 기쁨의 댄스! 기쁨의 댄스! 여러분은 투표를 하셨나요? 혹시 그 10분을 놓치셔서 투표를 못 하시진 않으셨나요? 일어나라 심신들이여! 일어나라 장신들이여! 전공맹 심신들이여! 일어나라! 오디오 감독님 괜찮으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다 언니가 야 나 방이야! 언니 우리 방이에요! 우리 방이라고요 언니! 우리 방에 우리 단톡방에 수민아 KBS K-POP 오피셜 이거 인스타스토리 1번 KKK 이런 거 우리 방에 보냈어. 우리 6명 있는 방에 사랑해요. 3대 47 상황입니다. 51대 49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 종료? 이제 그만 얘들아 믿을게. 이게 진다고? 나는 운에 맡기겠어 이제. 아이 설마 지면 우리 너그러운 스테이씨인데 한 입이라도 주지 않을까? 우와 끝났죠. 끝났다. 끝났어.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빙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254명이 투표해서 1위 팀이 53% 득표하셨습니다. 최종 승리팀은 5인팀입니다. 5인팀입니다. 역시 귀여운 게 짱이야. 와. 우승팀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 조개구이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맞아요. 또 일단 다 시킬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다 시켜버리겠어. 아, 그리고 조금 다양한 느낌이라서 1등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잉팀도 뭔가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색감이 다양하지 않아요. 맞아, 맞아. 색감의 다양함이 또 주는 맞아. 그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근데 뭐 제로 한번 부려주면 뭐 시켜주거나 뭐. 제로? 안 되는데.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대. 또잉팀도 조개구이 먹고 싶으세요? 네. 승리하신 5인팀이 오케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잉팀도 드실 수 있는 기회를. 하지만 미션이 걸려있습니다. 아,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 미션이요? 아, 미션이요? 추운 곳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맞아. 하나, 둘, 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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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는 오케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스윗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미션이 있지 않을까. 뭘까? 역시 방장하니십니다. 방송 잘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미션은 스테이씨 그룹이 워낙에 또 실력파 그룹으로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랜덤 플레이 댄스입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입니다. 이 분야는 내가 갑인데? 완전 또잉팀 맞춤. 아, 자연이 진짜 잘해요. 맞춤이에요. 자연이 진짜 잘해요. 난 널 믿어. 저희가 총 10번의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6번을 세 분이 완벽하게 성공하시면 똑같이 맛있는 거 다 드릴게요. 열정 점수 있습니다. 열정, 열정. 또잉팀 기대할게요. 또잉팀 기대. 저희가 같이 먹고 싶거든요. 같이 먹자요. 같이 먹자요. 제발. 불판도 두 갠데. 네, 첫 번째 음악 드릴게요. 기분이 제자 풀서 베스트레서 강경뱀 미터무까지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위셀럽 내 개성은 시대를 나타 이렇게 풀로. 5인팀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어. 저 자연이 이거 할 때 깜짝 놀랐어요. 한번 찍고. 야 자연아. 조금만 비켜줘요. 다짐이야. 반했어. 역시 또잉팀. 첫 번째 성공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만 더 성공하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야. 진짜 앞바다랑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과 춤입니다.
문제도 성공. 나 나는 추고 나서가 너무 부끄럽다. 다음 노래 들으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재밌어요. 재밌다. 네, 세 번째도 성공. 오, 그러면 네 번째 노래. 이거 안 하면 손해였네. 네, 네이밍도 성공하셨고요. 저희 그냥 10개 다 하고 싶네요. 10개 다 해요. 10개 다 해요. 네, 다음 노래 갑니다. 뭘까? 뭘까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주세요. 와, 오겠어요! 백도어! 가봅니다. 근데 무슨 노래 나올까 기대돼. 아, 제목이 너무 재밌어.
있어요. 어, 진짜. 어, 뭐야? 어, 사랑이다. 사진 찍어주세요. 어, 대박. 나 저렇게 입 벌리는 거 처음 봐.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네. 우와. 어머, 얘들아, 아파?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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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물라면. 해물라면? 너무 맛있겠다. 다들 해물라면은 안 먹어요? 해물라면도 먹을래? 저 먹을래요. 저희 해물라면도 먹겠습니다. 주먹밥 먹어? 수분이 날아가네. 주먹밥 먹겠습니다. 당연히 먼저 먹어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매끄러워. 어, 뜨겁겠다. 어. 맛있어? 맛있어? 얘는 먹으면 돼. 그거 봐야 되는 거 같아. 수분 줄까? 이거 이제 예고편. 스테이시가 시흥에 와서 이렇게 놀란 이유는? 스테이시가 입질 막으라 한 이유는? 진짜야, 이거? 아, 됐다. 대박. 여러 가지 카트 따놓고 역시 방자랄리십니다. 방송 잘해. 감사합니다. 비주얼이 미쳤다. 배고파. 너무 맛있어. 와, 대박이지. 어제 딱 끝나고 오늘 딱 힐링하러 왔네. 우리 이렇게 먹는 거 촬영하는 거 되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우리 이렇게 촬영한 처음이야. 우와. 우와. 잠깐 찬바람 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찐 해물의 맛이다. 찐 바다의 맛. 진짜 바다 맛이 나요. 진짜 맛있고요. 제가 포항에 살아서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맛있어요. 저도 부산에 있는 가족들 데리고 여기 와서 먹었어요. 대박이다. 네. 내 사랑. 떡 커졌어. 그니까 아까 되게 찌끄맸는데. 그건 뭐야? 와, 라면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요? 응. 나 먹어. 라면 너무 맛있어. 뭐지? 오동통통 오동통통.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촬영한 게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뭔가 멤버들이랑 또 행복한 추억 만든 느낌? 맞아. 대박 일장! 대박! 진짜 저 진심으로 네. 데뷔하고 이렇게 편한 촬영 처음인 것 같아요. 어, 나 진짜. 나도. 나 진짜.
많은 아이돌 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진짜 힐링 진짜 또 시흥에 대해 알아가 또 시흥에 대해 알아가서 자꾸 내 이름 얘기하는 것 같아. 네, 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10대 마지막 이게 스케줄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스케줄이 될 것 같고 스케줄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여행 온 느낌이고 또 스태프분들도 반응 엄청 잘해주시고 또 되게 딸같이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 너무너무 편하게 임했던 것 같고 친언니, 친언니. 아, 친언니처럼 임해주셔가지고 네, 편하게 임했던 것 같고요. 네, 우선 정말 무슨 마음이죠? 소라 잠시만요. 네가 감히 날 뺨을 때려? 저희가 진짜 지금 거의 2년이 됐고 2년 동안 이렇게 막 저희 막 푸짐하게 먹여주는 프로가 아, 그거 심지어 어제 딱 저희가 정말 중요한 무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오늘 이렇게 딱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맞아. 오늘 분량 잘 나왔나요? 알찼어.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스케줄들에 지치고 치이신 우리 아이돌 분들이 뮤직뱅크 가시기 전에 여기 한번 들러서 진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박이일 진짜 너무 듣던 대로 여행 진짜 너무 놀러 온 것 같고 너무 재밌고 그 스테이씨 이번 신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제가 한 약 2년째 카메라랑 맛을 가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여기만큼 편했던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름도 비슷한 시흥에 와서 이렇게 제가 진짜 인생 네컷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사진 많이 찍고 싶었는데 사진 찍을 수 있어서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돌박이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뭔가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더 몽글몽글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연말의 마무리를 우리 돌박이일과 스테이씨와 이 조개구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오늘 수고하셨고 빨리 저는 스태프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 좋겠어요. 식사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돌박이일 사랑해요. 없어 매일매일 쩍쩍 말로만 so good